보육실의 최강자, 홍성계 가문의 자존심 복대. 그리고 그의 그늘에서 덩달아 까부는 얄미운 하룻강아지 붕대. 마지막으로 배들 앞에 처참히 무릎 꿇었던 만년 서열 2위, 어설픈 카리스마의 주인공 바로 제퍼. 그러나 제퍼 드디어 포육실 최강자로 군림해온 복대를 꺾고 당당히 대권을 장악한 그날, 붕대는 옆구리털 한 줌이 빠지고 복대는 앞니빨 하나를 잃어야만 했다. 그날의 사건 이후 제퍼 무지하게 거만해졌다. 웬만해선 아래 것들과 자리도 함께 하지 않고 가끔 길목에서 마주치면 치면 괜히 먼저 시비다. 서열 1위로 올라섰죠 지금? 그렇습니다. 언제나 남보다 한층 높은 자리에서 풍산개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심심하면 내려가 툭툭 건드린다. 전엔 꼬리 내리고 도망가기 급급하더니 이젠 깡패가 따로 없다. 인공포육실은 앞으로도 쭉 내가 접수한다. 그림 속에 폼. 그런데 갑자기 한 사육사가 박스 하나를 들고 들어온다. 대체 무슨 박스인가 했더니 너무 싸고 말하고 물기죠. 응? 너 사들이 갖고 물기다. 이건 또 누구야? 박스 안에는 단체로 연탄재를 뒤집어 쓴 듯 온몸이 새까만 아기 원숭이 세 마리가 담겨 있었다. 이들은 또 어떤 사연으로 이곳 인공 포육실로 오게 된 것일까? 아직 그 데이터를 뽑아야 돼. 세관에 갖고 도다 적발돼가지고 압수당한 원숭이. 아직은 어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리디어린 새끼들이건만 밀수꾼들의 손에 의해 먼 이국 땅까지 오게 된 것. 어미와 떨어진 충격과 긴 여행의 후유증 탓인지 몰골은 처참하고 심한 불안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아기 동물에 대한 전문 인력과 시설이 갖춰진 이곳 인공포육실에서 잠시 위탁 보호하게 된 것. 단 며칠 뿐이라지만 사육팀 엄마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고의 정성을 기울인다. 저 백합머리 어울리나요? 그래, 있는 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다가렴. 포육실의 형님들도 이들의 방문을 반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기 동물들의 건강검진차 진료팀이 찾아왔다. 특히 오늘은 제포가 마지막으로 종합백신 주사를 맞는 날이라는데 신체검사 한번 하려 해도 온갖 사람이 들러붙어야 할 만큼 극성맞은 제포. 주사 맞힐 일이 걱정스럽다 싶었지만 오늘은 어째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쁘다. 지켜보는 아우들이 늘어서일까. 평소 같았으면 난리를 쳐도 몇 번을 쳤을 이 녀석. 오늘따라 제법 어른스럽고 의젓하다. 지금 이 검은 반점 있는 사이에 안에 누런 반점 있죠. 이게 이제 잠깐 퍼지면서 색이 연한 색을 띠게 되거든. 그걸 봐서 이제 그 많이 컸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또 몸무게도 많이 들었고. 그 사이 먹성도 어찌나 좋아졌는지 이젠 닭고기 반 마리를 앉은 자리에서 뚝딱 해치워버린다. 그럼 과연 제포 식사량만 늘었을까? 제포의 후각과 사냥 능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깜짝 테스트! 숨은 고기를 찾아라! 1차 관문, 돌 밑에 숨은 닭고기! 냄새만 나고 보이지 않는 고기! 풍산개는 포기해도 제포는 물러설 수 없다! 힘이 안 되면 머리! 일단 돌을 최대한 흔들어서 돌의 위치를 바꿔준다. 그리고 머리를 있는 힘껏 구겨넣어 성공! 제2차 관문, 높은 나무 둥지 위에 닭다리를 잡아라! 야,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는데. 네.
그러나 제퍼, 이 정도쯤이야 단숨에 뛰어오른다. 나무타기의 명수 제규어의 후예 아닌가. 제2차 관문 아주 쉽게 통과하다가 그만 호기가 떨어졌다. 그것도 하필이면 아주아주 곤란한 대로 골라서 떨어져 버렸다. 야, 저거 하수구 밑에 100원짜리 동전 떨어지니까. 의지의 한국 땅에서 태어난 제퍼. 여기서 저거. 포기하는 건 사나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목표물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발로 정상의 앞발 테크닉으로 몇 번 헛발질을 해대더니 드디어 걷어냈다! 결국 은근과 끈기로 닭다리를 얻어낸 제포! 구멍도 작고 고기도 작은 마지막 제3관문! 구멍이 높다 한들 천장 아래 구멍이로다. 제포 오르고 또 올라 고기만 좀 보려고 하는데 그래 이 맛이 넘어진 거 남들이 볼까봐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다시 오르는 제포. 비탈진 나무 하나 딛고 올라서는 90도 벽에 달라붙어 마침내 마지막 한 조각까지 쏙 빼먹을 수 있었다. 제포 부들부들 떨면서도 고기가 정말 먹고 싶었나 보다. 완전히 90도로 서 있는 거 아니야? 연습을 하든가 해야지. 배고파서. 한편 옆방 원숭이사에서는 청소가 한창이다. 좌우간 인공포육실에서도 방 제일 더럽게 쓰기로 소문난 바로 이 녀석들. 청소할 때도 그저 이렇게 방해나 안 해주면 감사해야 할 지경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던가 더러운 줄도 모르고 걸레를 입에 물고 내달리는 녀석들의 과감함 앞엔 당해낼 재간이 없다. 조금만 방심하면 걸레 다 뺏긴다. 형,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같이 나눠서 빨자. 응? 하여튼 큰 녀석이나 작은 녀석이나 어쩜 그리 똑같은지 걸레 뺏겼다고 아주 통곡을 한다. 걸레로 일어선 자 걸레로 망신당하리니 벌레 절도범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이른바 벌레 패션. 그런데 이 와중에 막내의 입에서 뭔가 수상한 물체가 발견됐다. 지금부터 몸 수색 들어가겠습니다. 이 맛을 본 게. 아, 이것은 저 언니 옷에서 뜯어낸 단추구만. 단추? 그렇다. 매듭이 헐거웠던 걸 몰래 뜯어서 물고 있는 것인데 이러다 단추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다. 빼자. 그러나 한 번 문 건 절대 다시 뺏지 않는 게 신조인 이 녀석. 이를 안 벗겼는데 끈질긴 공 끝에 간신히 뱉게 했지만 이번엔 옆에 놈이 꿀꺽했다. 하여튼 못 말리는 삼총사. 한치라도 눈을 뗄 수 없는 녀석들이다. 원숭이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르는 사이 제포는 정신없어. 지난번에 이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2차 수중 훈련을 준비 중이다. 오늘은 수중에서의 본격적인 사냥 훈련 과정이 준비되고 있다는데 오늘의 사냥감은? 전어! 미꾸라지에 비하면 한결 막강한 상대라 할 수 있다. 일단 제포 시작은 그럴듯한데 제가 먹을 거에 눈이 멀었지. 저기 지발로 들어가냐? 네. 아, 저러다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물 앞에 한층 자신감을 보이는 제퍼. 고기는 바로 먹어야 제맛인데. 비록 죽은 물고기라지만 물속에 머리를 박고 건져내는 손이 제법 능숙해 보인다. 곧이어 선보이는 완벽한 잠수 사냥. 사육사에게 떠밀려 간신히 물에 들어가던 지난번과 비교하면 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인가. 먼저 본 미꾸라지 때보다 훨씬 능숙한 형태를 보이고 이 머리 부분, 이 주둥이를 물속에 담궈가지고 먹이를 먹는 자체가 많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씨, 혼자 다 먹고 나온 거야? 어? 야, 여기 아까 국물 좀 이제 그야말로 세상을 다 얻은 듯 당당해진 제퍼.
어깨를 잔뜩 세우고 인공포육실을 활보하던 중 뭔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아니 이럴 수가,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야? 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럴 수가, 방 안에선 복대도 아닌 소심견 붕대가 떡하니 나무 위에 올라앉은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기회를 노리던 제퍼 복대가 나오자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드디어 복대도. 네. 이 녀석이 감히 누구 자리를 안 봐? 너 당장 안 내려와? 내려간다 내려가! 가지 말래도 가! 하여튼 서열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이 녀석들 무슨 핑계를 찾아서든 강나지로 으르렁 대고 싸우는 건 마찬가지. 또 싸워놨어. 하여튼 저 동네는 조용할 날이 없어요. 아유. 게다가 이 녀석은 싸움에 치고 나면 어린애 마냥 꼭 이렇게 응석을 부리고 나서니 사육사만 죽을 노릇이다. 결국 이들의 관계 호응을 위해 사육사가 나섰다. 그 일환으로 시작된 제포와 복대 분리의 달밤의 단체 조깅. 이렇게 함께 뛰어놀다 보면 앙숙 같은 이들의 사이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날 밤. 아유 살다 보니 저런 꼴도 다 있다야. 피곤함에 완전히 골아떨어진 제포와 풍산개들. 오늘 처음으로 나란히 기대어 잠들었다. 이야, 과연 이들이 앙숙 관계를 벗어나 친구로 발전할 수 있을지. 재규어 유다일기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